지난달에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한 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이 택한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청년 고용이었는데요. 김부겸 총리도 그 현장에 참석해서 삼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예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3일 가석방 출소 뒤 첫 대외 행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정부와 손을 잡고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4만 명 채용 계획과는 별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3만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성은 취업연계형 교육생을 연간 1,000명에서 내년 2,000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씨랩 아웃사이드와 스마트 공장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만 개 청년 일자리도 지원합니다. 지난달 발표한 4만 명 직접 채용과 합하면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총 7만여 개를 만드는 셈입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